방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 방방방과 이제 요즘 뭐 깨고 계시죠? 그리고 하루도 시작하고 계시죠? 골프도 시작하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그리고 소문도 내고 그 다음에 멤버십도 가입하라고 많이 알려주고 계시죠?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제목 보니까 어때요? 첫 티샷,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죠. 첫 티샷, 죽지 않는 방법.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. 가장 뭐 죽지 않는 방법 중에는 첫 티샷은 무조건 멀리건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구 때리는 거죠. 그리고 멀리건을 받아서 또 쳤는데 또 죽었죠. 그래도 걱정이 안 되죠. 왜냐면 첫 홀은 파니까. 저는 첫 홀은 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분위기상 그렇게 하자면 또 싫어하진 않아요. 하지만 골프 스코어를 제대로 재려면 첫 홀부터 잘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연습장을 가서 몸을 풀고 라운드를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껏 경험해본 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 1명 정도, 100명 중에 10명 정도의 한 10%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매일 뭐 일하다가 오고 아니면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습장 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? 그냥 와서 뭐 아침 식사하고 그때까지는 여유롭지. 그냥 아침에 자, 여기 해장국 하나 주세요. 계란도 따로 옆에 사이드로 소주 하나 아침부터 낮도 저녁까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첫 티샷을 하는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리가 안 풀려서 그래요.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티샷을 하기 전에는요 우리 캐디분들이 체조시키고 하고 막 해서 이런 거 하잖아요. 이거 하신 다음에 계속 허리만 푸는 거예요. 허리 그리고 허리를 숙였다가 폈다가 막 해서 허리만 계속 풀어야 돼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소에 내가 이 정도가 정상적인 어드레스라고 생각한 것보다 5cm 정도를 더 숙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평소에 난 이게 딱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거의 백발백중 서 있는 경우, 특히 아침 라운드. 아침 라운드에서 나오는 가장 큰 실수가 대체적으로 탑핑이에요. 탑핑.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뽕샷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공 위치가 너무 왼쪽인데 몸 가지도 못하고 몸 풀리지도 않았는데 앞에 니까 해가지고 쥐어 박아가지고 뽕 뜨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허리를 갖다가 충분히 풀었다 하더라도 상체를 평소보다 5cm 정도는 숙여주셔야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샷을 하면 되는데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공의 위치인데 여러분들 컨벤셔널 스윙할 땐 보통 왼쪽 안쪽에다 두잖아요. 그냥 첫 홀만 제 말 들으세요. 첫 홀만 평소보다 놓는 위치보다 오른쪽에다가 두십시오. 하나만. 공 하나만 평소보다 오른쪽. 딱 두 가지만 지키세요. 평소보다, 그럼 뭐 공 해봐야 뭐 비슷하잖아요. 센치 한 5cm 뭐 그쯤 되니까. 여기에서 허리 숙이고 5cm. 공도 오른쪽으로 두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 몸의 움직임이 좀 첫 홀은 뭐 걷기라도 하고 좀 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티샷을 할 때 이렇게 딱 서 있는단 말이에요. 근데 본인은 이게 또 옳다고 믿어. 평소에 이 정도인데. 그리고 공도 하나 정도 오른쪽으로 옮겨서 딱 치면 여러분들은 첫 티샷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굳이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세게 치지 말고 딱 끊어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치는 거리보다 10m, 20m가 덜 나간다 하더라도 첫 티샷의 가장 큰 의무는 살아남는 겁니다. 티샷은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 점을 명심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샷, 그리고 살리는 샷, 첫 티샷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방부방이었습니다.